선생, 예. 우리 이제 주소식으로 이제 갈 거잖아요. 예. 일주일간 일단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보건소 앞이거든요. 예. 이제 몸무게부터 측정하고, 예. 우리가 주소식을 하루에 한번할 건지, 응? 그러니까 점심 이후죠. 두번할 건지가 이제 그건데, 그거는 뭐 평소에 두세 번은 해야 되겠죠. 아, 초창기니까. 세 번은 좀 무리지 않을까요? 예, 뭐 모르지. 이따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일단 가요. 예. 몸무게 한번 재봅시다. 20.6. 있는 것 같기도 하고. 59kg였나 저번에? 하여튼 마지막 할때 단식 끝나고 나서요.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저번에 50.2kg 아니었어요? 단식했을 때? 예. 그러면 거의 오른 게, 몸무게가 거의 안찐 거잖아요. 예. 그럼 과일 시간은 안 찐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맞죠? 예. 요번에 주수 단식에도 요 상태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저번에는 많이 빠졌고요. 빠진 상태에서 요요는 일체 없었어요. 맞죠? 예. 내 몸무게 빼면 50kg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 몸 상태가. 주수식을 하게 되면요, 몸은 훨씬 가볍고요, 에너지 흐름을 쉽게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서 몸은 이제 날아갈 것 같죠. 그럼 주수식을 하면 하늘의 새들처럼 날아다닐 겁니다. 날아다닌다고요? 우리가 예. 날라요? 이게 날아다녀야죠. 이렇게. 날라요. 새가 얼마나 이렇게 잘 날아다닙니까? 이렇게. 가요. 이제 주수식은 이제 물만 먹는 그전 단계니까요. 거의 끝난 그 터널이 왔다고 보면 되죠. 많이 왔어요? 예. 안녕하세요, 승주. 신선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용하게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신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신 지 지금 4개월째입니다. 4개월 됐고, 신선생 오시고 나서부터 이제 처음에는 조금 감자랑 고구마 정도 먹었죠. 한달 정도는 과일하고 이렇게 먹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과일식으로 이제 완전 전환된 게한세달된것 같은데요. 세달 됐고, 과일식은 이미 적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중간에 단식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한번더또 단식을 했죠. 그때 5일 단식했습니다. 5일 단식 하다가 4일째 되는 날, 신선생은 몰래 밤꿀을 한두 숟갈씩 넣어가지고 한두잔 마셨나요? 그래 하고, 저도 그 마지막 날한잔 마셨는데, 그때 우리 몸무게가, 저는 50.5kg 정도에서 2kg 정도에서 멈췄고, 이건 어떤 단식 합니까? 주스로서 있잖아요. 단식하는 주스 단식이랄까요? 단식이라는 거는 밥 식자, 밥을 먹지 않는 게 단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는, 과일은 과일인데, 갈아서 먹는, 부드럽게. 그래서 야채하고 과일을 갈아서 그런 단식을 이제 일단은 7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연장이 가능하죠. 오늘 사실은 몸무게를 재고 왔습니다. 저는 50.8 정도더라고요. 온무게 빼면은 한50.3 정도 되고요. 신 선생은 몇 킬로 정도 저는 됐습니까? 60kg가 조금 넘는데요. 뭐 온무게를 저는 빼면 한59.5 정도 안 되겠나 예상이요. 중간에 사실은 뭐 저기 단식 끝나고 나서 그 배추 넣고 미음식으로 좀 먹기도 하고요. 강정 같은 거한 두세 번 먹고 이렇게 했기는 했는데, 단식 끝나고 나서 몸무게에서 거의 이제 거기서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이상 뭐 올라가지도 않고 더 이상 떨어지도 않은 상태로 지금 멈춰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프라나 호흡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프라나 호흡 중에서 이제
밥을 끊고 과일로 가는 것도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저희는 이제 과일식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요. 이제 과일식에서 이제 주스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가능한지. 예. 예, 이게 네. 쉽지 않습니다. 원래 그 이제 주스식은 그 유동식이니까요. 아주 그러니까 주스를 이렇게 마시게 되면 위장이 이렇게 소화하는 그런 에너지를 낭비 없이요. 주스는 우리 몸에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이게 빨리 이제 에너지화 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장기가 이렇게 쉬어주고 몸은 훨씬 더 가볍고요. 뭐 이렇게 새처럼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뭐 그러면은 우리가 일을 안 시키잖아요. 과일식도 네. 좀 가벼워서 장기가 위나 뭐 그 간 같은 거 우리가 다른 걸 뭐 오염된 것들을 안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기들이 좀 건강해지긴 했는데 이제 더 이제 미세한 것을 먹게 되니까 장기는 지가 무슨 일을 이제 해야 되죠? 장기가. 이제 장기는 일을 안 하고요. 이제 뺑뺑 노는 거예요? 예, 이제 휴식 모드로 들어가죠. 그럼 휴식하고 나면은 이제 저것들이 할 일이 별로 많이 없으면 뭐 다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안 빼앗기죠. 이게 소화하는 데 있잖아요. 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요, 우선 1차적으로 음식을 입으로 이제 먹게 되면 이가 먼저 있잖아요. 이게 작동하거든요. 이 음식을 잘게 부숴가지고요. 2차적으로 이제 장으로 음식물이 내려가서 여기서 간이라든가 담낭에서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이 그래가지고 그 소화효소가 나와가지고 이 장 속에 들어간 음식물을 또 완전히 물과 같이 주스처럼요. 완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과 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요. 일단은 주스를 먹게 되면 위라든가 이제 이렇게 내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요. 일단 그쪽에 에너지를 안 빼앗기지요. 그러면 안 빼앗기면 그 에너지를 우리가 다른 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뭐 다른 육체적인 일이라든가 정신적인 일에 결국은 프라나 호흡식은 완전히 이제 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휴식 모드로 완전히 잠기면서 이제 그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바로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이제 공급받는 체제로 하기 때문에요. 우리 보통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설 하는데요. 한 90에서 99% 정도 거기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제 주스식은 이제 물을 먹기 전 단계잖아요. 거의 뭐 프라나 호흡식에 거의 끄트머리에 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지요, 이 주스식이요. 그러니까 과일만 먹어도 이제는 완전하게 만족하고 더 이상 다른 생각이 안 드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먹었던 그 화식의 맛있는 예. 달콤함, 고소함을 일단 포기했잖아요. 예. 포기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음식에 대한 생각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때 마지막에 네. 냉면, 매콤한 냉면 한번 먹고 네. 그 화식이 이제 끝이 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을 한번 먹었죠? 예. 예. 우리가 이제 단식 끝에. 근데 그거는 이제 죽이라기보다는 이제 야채 스프에 가까운 예. 예. 그렇게 보리죽을 끓여서 먹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땡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몸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음식에 대한 기억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찾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중독성이 좀 사라진 것 같은 그게 예. 사실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 중독성은 일종의 세포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들인데요. 우선은 이 세포는 살아 있는 그 생명체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단식은 이제 몸을 이 육체를 세포 차원에서 정화하고요. 이제 세포가 깨끗하게 해독하고 깨끗하게 정화가 이루어지만 세포 기억을 지우는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세포 기억이란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알았던 수많은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감기라든가 홍역, 뭐 당뇨나 뭐 고혈압, 뭐 기타 수많은 질병들.
또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안 좋은 이제 기억들이 많습니다. 트라우마가 상처. 예. 아주 스트레스. 큰 상처, 스트레스. 예. 이게 그 세포 속의 기억 형태로요.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을 지우려고 하면 반드시 단식과 프라나 에너지로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세포의 정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세포 기억을 지우는 단계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세포 기억을 지우게 되면 완전히 깨끗한 상태가 돼가지고요. 프라나 호흡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를 이제 그것까지 가야지 결국은 모든 세포에 있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지 결국은 예. 프라나의 그런 에너지가 자동으로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자연 에너지가. 예. 근데 이제 그 기억이 아직 남아있으면 프라나로 가기가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예. 거기 이제 예. 장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식을 해주는 것도 바로 이제 몸에 있는 수많은 독소들을 내보내고 정화시키고요. 1차적으로 이제 세포 정화 작업이고요. 그렇죠. 초점은 이제 어쨌든 대청소를 한번 하는 거잖아요. 대청소. 예. 예. 그 몸에 있는 찌꺼기들, 더러운 예. 찌꺼기들을 완전하게 대청소를 하고. 예. 청소하고 예. 난 뒤에 다시 또 오염된 걸 먹으면요. 또 다시 몸이 이렇게 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번 정화된 것, 몸을 정화시킨 후에는 이제 깨끗하고 순수한 과일 아니면 물만 먹는 천연식으로 이제 가야 되죠. 예. 뭐 야채를 먹더라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는 뭐 야채 이렇게 갖고 해 먹는다든지 그러면 괜찮은데 보통 보면은 뭐 편의점 인스턴트는 뭐 방부제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이제 첨가됐다는 거죠. 예. 예. 순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또 몸 안에 들어오면 또 간이나 장이나 이런 데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힘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몸은 이제 기본적으로 세포로 있지 않습니까? 조직되어 있는데, 이 세포는 원자로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자 구조를 정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아주 이제 아주 높은 단계인데, 오랫동안의 시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한 2, 3년, 아니면 4, 5년, 10년 걸릴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른데요. 우선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준비를 이렇게 이제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관건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두려움이 항상 인류 안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깊숙하게요. 그것까지 없애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는 이제 세포 기억의 마지막 단계지 않겠나 싶어요. 두려움. 아주 미세한 예. 그런 기억들까지도 예. 다 소거가 돼야 예.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몸이 예. 그냥 자연처럼 바뀌어서 모든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 우리 이 혈액 속에는 광전자세포, 프라나 에너지,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거기 들어있는데요. 그게 고마 물질적인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게 잠들어 있고 깊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랄까 뭐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다시 이제 이 광전자 세포를 일깨우는 작업이지요.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 센터들을 다 깨웠어요. 이 자연에 있는 땅이라든가 공기, 태양 중에 있는 이 무한한 우주 에너지라고 불리는 프라나의 그 빛을 있지 않습니까? 흡수했어요. 그거 이제 물질적인 음식 없이 살아가는 건데요. 프라나 호흡식을 한다고 해서 엄밀히 말하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빛이라는 아주 순수한 프라나를 있지 않습니까? 먹는. 네. 24시간 이제 그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요. 뭐 외부로부터의 어떤 다른 에너지를 공급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 프라나로 하기 때문에 완벽한 신체를 이제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프라나를 가기 위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번에는 예. 과일을 갈아서 먹는 거를 하는데 그거를 하루에
한번뭐마시면예되는거예요아한번이나두번정도요예이렇게해가지고요이제그리고꼭하다보면이제이렇게뭐몸상태를또봐가지고요예좀더이제한7일정도하려고예상을하는데한 2, 3일더느릴수도있고아니면계속이제괜찮으면과일주스만먹는있지않습니까해가지고이제과일주스그래주스식이넘어가면마지막이제 물만먹는단계우리가몸이받아들였을때예얼마간을주스식을했을때거까지완성됐다고보는거예요일단은거기이제우리가내면의소리에귀를기울여야되는데요이제아마이거는자기자신이이렇게느끼게될겁니다몸으로서예아이정도면예예아이정도만이제괜찮겠구나우선은이게안정화되는단계가있거든요보통안정화되는단계가4개월동안고기이제지속될때요이제몸무게도더이상안빠지고활동을해도전혀안지치고요이렇게이제아주편안하면서도요더이상이제먹고싶은욕망이없는단계뭐저렇게맛있는음식이눈에띄어야전혀먹고싶은이런이제생각이나이런게없는단계가가장안정화된이제유튜브에서보면라면먹는거이런거보는데아저걸왜먹지이런생각이들어요이제는예그거를그냥보긴보는데한번씩봐요근데그게뭐먹고싶어서보는게아니고예아저런거를먹으면안되는데이렇게 생각하고보는것같아요그리고이번에중간에이제다시또몸상태를이제점검하면서요과일식은거의이제우리가적응이된상태거든요과일식은충분히만족하고과일식만먹어도아활동하는데아무문제가없다는것은이미이제한세네달지났으니까됐고요이제주스식의이제시초인데이제주스식하면서상태보면서이제결국은답이나오겠죠예그이제주스식을저도이제비서상에있을때요해봤거든요아주간편하고요아주뭐쉽고요또이거는뭐 뭐소화시킬소화를안시키고바로있지않습니까흡수돼가지고바로에너지로사용하기때문에말그대로이렇게몸은유연하고요항상상쾌하고이제새처럼이렇게 자유로운지않습니까 이제주스식에서이제물만먹는단계로이제가는하나의이제과도적인건데요뭐우리는이제편안하게요자유롭게요이게억지로하는게아니고 자연스럽게이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예고통스러움느끼는것도아니고요예왜저러는가그런것도없고그냥편안하게가고있고요그럼신선생님은주수식까지가고42일간단식했다는데아그때가2017년도5월달부터요아마5월1일부터아마6월한22일인가23일그때까지42일정도했는데요마지막에왜그만뒀어요아그만뒀는그때는이제제가영적인준비도안됐고요그다음에또정신적인그리고몸도있지않습니까이제급작스럽게그때했기때문에제가해보니까아죽음의공포라든가요아니면힘든것을제가느꼈거든요아그러다가이제중단을해야되겠다싶어가지고요딱중단을하고다시이제그때는아마현미가루로있지않습니까이렇게그걸이제죽이렇게물에타가지고요꺼내가지고이제현미죽을먹어가지고이제회복을하면서요했는데일단은그러면이프라나호흡식을수행하는거는의식하고있습니다주스식을하면아직안정화된상태가아니기때문에주스식이요이것도한4개월이상꾸준히해나가면아마몸이안정화되는지않습니까그리고몸이이제이렇게시스템이바뀌니까이것도쇼크거든몸한테는충격이고요그렇기때문에몸도일종의이제스트레스를이제받는데그스트레스때문에차곡차곡천천히천천히해올라가는거잖아요예맞아요
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요. 네. 천천히 이제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우리 정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요. 꾸준히 해나가고자 하는. 네. 그 몸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가는 정보를 그렇게 크게 못 얻고, 네. 이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 과일식 먹고 하는 모습들도 나중에는 이제 교과서처럼 우리가 하는 것들이 증거로서 우리도 그때 그랬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불편하신 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영상 올리면서요. 예, 꾸준히 몸의 상태 그리고 우리의 그런 진보에 나가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선생 마지막 해드리고 싶어. 아 요번에 참 단식하고 예.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네. 그 어떻게 하셨? 3일 정도 하신다 그랬는데. 아 예. 뭐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요. 뭐 이렇게 직장에 다니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사업을 하든지요. 뭐 공부를 하든지 이제 생활 단식이지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주스만 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과일만 먹고 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견과류하고 과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주스 단식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주 뭐. 근데 아예 우리처럼 맹물 아무것도 안 먹고 하는 단식은 어때요? 아, 이제 생수 단식이라고 하는데 물만 먹느냐? 근데 그거는 한 번은 해봐야 되잖아. 대종사하기 위해서. 예, 해도 되는데, 뭐, 저는 이렇게 주스만 먹어도 충분하게 있지 않습니까? 오염된 게 거의 없으니까요. 근데 주스는 일부, 저기 시중에서 파는 주스는 안 되거든요. 예. 그 네. 주스는 방부제가 들어가서, 예. 그 너무 설탕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안 되고, 예. 집에 있는 과일, 예. 야채를 갈아서 먹는 것만 가능합니다. 예. 예. 네, 그렇게 하시면. 97년도 9월 달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식을 봤는데, 완전 물만 먹는데 그래 고통스러운데요. 그런 거는 좀 현명하지 못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주스 단식을 권합니다. 예. 이렇게 초보자는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단식을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예. 그렇지만 이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스를 안 먹고 또 물만 먹으면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요. 예. 아무래도 거기 이제 단식에 들어가면 몸이 이제 정화 과정, 해독을 하는 과정인데, 그때 고통이 많이 따르거든요. 머리가 막 심하게 두통이 올 수도 있고, 구토라든가요. 막 여러 가지. 주스 단식을 하면 그런 고통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식의 효과는 나타나거든요. 몸을 정화시키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단식을 하실 분은 이제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안내만 해드릴 뿐이지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하시면 예, 정보들은 됩니다. 아주 많고요. 예. 예, 그렇게 하니까 영 이제 처음에는 뭐 물단식 하다가 영 어려울 때 예. 우리 신 선생님처럼 몰래 꿀 한 숟갈 미지근한 물에 타서 먹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예,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너무 힘들만요. 고마 중간에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일단은 3일을 무사하게 넘기만 일단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승리했는 겁니다. 네, 이번에 그 2020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월 달에 주스를 다시 한번 단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주스 단식이 끝까지 갈지 아니면 중간에 어떻게 7일 멈추고 과일을 좀 더 먹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몸 상태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세상에 우리가 그 풍부함을 거부할 때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따뜻한 시선으로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프라나 호흡식을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는 바로 나의 참된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 이제 진화 나의 참 나를 찾아가기 위한 이제 과정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죠. 예.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를 화이팅해서 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주. 예, 신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